맞습니다. 접근하는 방법들을 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인석환이 공을 잡았을 때도 박스 안쪽 돌아서면서 막아냈습니다. 김상재 슈퍼세이브. 자, 근데 지금 이태준이 볼을 터치를 해놓으면서 바로 돌아서서 슈팅까지. 이태준이 왼발에 왼쪽에서 코너킥 낮게 올라왔습니다. 오, 근데 지금은 페널티킥을 찍은 것 같아요. 네, 인석환 네. 선수가 핸드볼을 했다. 인석환 선수 손에 맞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김재홍 주심인데. 네. 일단 이 코너킥 상황에서 PK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구단 이번 시즌 2득점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 굉장히 좋은 골키퍼거든요. 그렇죠. 강릉 시민축구단의 선제골 기회.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네, 신중하게 유청인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닌 발로 득점하는. 이번 시즌 머리로 2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강릉 시민. 유청인의 발끝에. 자, 유청인. 유청인 슛! 막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도 막아내는 김창재. 정말 이걸 막아냈습니다. 네, 김상재 이걸 막아냈어요. 꼭 침착했지만 이번 시즌 강릉 정말 풀리지 않습니다. 사실 유청인의 킥은 정확하거든요. 근데 피킹에서 킥이 구석을 향하기보다는 조금은 중앙 쪽으로 향하면서 김상재 골키퍼가 막아냈고요. 어렵게 살렸는데 김상재가 앞쪽으로 길게 앞서 PK에서 팀을 한 차례 구해낸 김상재 골키퍼. 자, 지금 괜찮아요. 사이패스. 유청인 뒷공간 김동률 태클로 막아냈습니다. 네, 지금은 오히려 골킥이 선언이 됐지만 일단 김동률 선수의 이런 하프 스페이스 침투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점. 하프 중앙 쪽에 사프라인 위쪽에서 강릉이 강하게 압박을 시도를 하면서 현재 유청인에게 또 볼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공격 지역에서. 네. 계속해서 저도 잔상이 좀 남네요. 유청인의 이 PK 장면의 아쉬움은. 네. 핑크 소시지라고. 네. 김상재 골키퍼의 유니폼 색깔을 보고 별명을 또 지어 주셨네요. 한 번에 자,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와! 강릉 시민축구단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1-0. 자, 지금은 김철호 골키퍼가 처리를 하지 않았었나요? 네. 이 공이 그대로 네.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야, 이 장면을 김철호 골키퍼가 득점하는 장면을 보게 되네요. 네. 저희가 미처 예측을 하지도 못했고 예기치 못한 득점이 나오면서 정말 말을 잃었는데 어쨌든 김철호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 골키퍼가 득점하는 것조차 사실은 보기 힘든 광경이고 네.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라면은 3년 전에 강릉 팬들이라면은 기억을 하실 이름이 있거든요. 네. 박청혁 골키퍼. 지금 양주시민축구단에서 뛰고 있는 박청혁 골키퍼가 골키퍼인데 필드골을 기록한 적이 있었어요. 강릉시청 소속으로.